안녕하세요. 펍지 뉴스 루오피스입니다. 배틀그라운드 20.1 패치노트가 공개되었습니다. 벌써 시즌 20인데요. 이번 패치에서는 큰 업데이트는 없지만 게임 플레이에 영향이 있는 업데이트가 있는데요. 20.1 패치노트 함께 보시죠. 뱀 로테이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 업데이트를 통해 일반 매치에서는 에랑겔, 베스턴, 테이고, 산호, 카라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미라마가 빠졌어요. 경쟁전과 e스포츠의 맵인 미라마가 빠졌는데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미라마를 왜 뺐지? 대선이 추천 맵에서 일반 매치로 변경되긴 했는데 그렇다고 미라마를 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존 유저들이 미라마가 자주 나오는 것이 이상하다고 했지 미라마가 싫다고 한 적은 없거든요. 말도 안 되는 맵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라마 맵 로테이션에 대해서는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설문조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투표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무기 부착물 밸런스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수직 손잡이가 매우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어 수직 손잡이가 너프되고 다른 손잡이의 기능이 향상되었는데요. 수직 손잡이의 반동 제어는 그대로인데 격발 시 시야 흔들림 제어가 0%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의 체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수직 손잡이는 반동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화면상의 흔들림이 확실히 체감이 되고요. 줌을 킨 상태로 타겟을 바꿀 때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엄지 그립은 조준 속도가 10% 증가하였는데 조준 속도가 엄청 빨라진 것처럼 느껴지고요. 수직 반동도 괜찮아져서 쓸만한 것 같아요. 앵글 손잡이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상향된 것 같은데요. 수평 반동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나는 수직 반동 제어 완벽하다. 그러면 무조건 앵글 손잡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하프 그립도 어찌 보면 너프된 거죠. 격발 시 시야 흔들림 제어가 너프되고 호흡 흔들림 제어가 너프되었습니다. 보통 수직 손잡이랑 하프 그립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수직 손잡이와 하프 그립은 너프한 것 같습니다. 나이트 그립은 단발 반동 회복 20%가 추가되었는데요. 이것도 확실히 체감이 돼요. 그래서 5탄디의 말인 MK12 괜찮은 것 같고요. 스커스도 괜찮은 것 같은데 탄속이 너무 느리죠. SLR처럼 강한 화력은 아니지만 안정성이 높은 DMR을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확실히 MK12인 것 같습니다. 미니14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수직 손잡이와 하프 그립이 너프되면서 하향 밸런스 조정을 별로 좋게 보지 않았는데 전체적인 느낌은 각각의 손잡이의 개성을 살려준 것 같습니다. 차량을 탑승한 상태에서 사격하는 방법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운전석에서 권총을 사격하는 것은 똑같은데 장전할 때 운전대를 조작 시 장전이 취소됩니다. 퍼크타가 사기긴 했잖아요.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것으로 보여요. 재장전 시간도 약 50% 증가되었고요. 권총 반동도 20% 증가되었습니다. 보조석 사격도 무기 반동이 기존 대비 약 10% 증가하였는데요. 라이딩 샷 할 때 조금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연사가 안 되는 AR의 유용성을 더욱 늘리기 위해 M16과 뮤턴트에 8배율 이상의 스코프를 장착할 수 있도록 했고요. 8배율을 끼더라도 M16은 M16이죠. 4배율 스코프 레티클 유형도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4배율 스코프 레티클은 시야를 가리는 점이 단점이었는데요. 페이지 업다운 키로 레티클 유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편의성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기절한 사람을 업기 할 수 있잖아요. F키를 두 번 눌러야 업기가 가능했는데 포센키랑 똑같아서 업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업기 기능키를 H로 변경하였습니다. 스크림핑 마커가 개선되었습니다. 스크림핑이 진해서 적이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투명도를 올렸고요. 기존에는 스크림핑 마커가 계속 유지됐는데 마커가 생성된 후 약 30초가 지날 경우 마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스크린 핑 마커는 일반 매치에서만 이용 가능했는데 이번에 경쟁전에서도 도입된다고 해요. 경쟁전에서 스크린 핑 마커 도입? 이거는 논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시작 비행기 UI가 개선됩니다. 배틀그라운드에서 첫 번째로 하는 거는 비행기에서 낙하하는 거죠. 보통 꼬리를 보고 낙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작 비행기 UI에 탑승 인원 숫자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일반 매치와 경쟁전 모두 적용되고요. 복귀 전 비행기에서는 해당 인원 UI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즉시 볼륨 낮추기 강도 조절이 추가되었습니다. 즉시 볼륨 낮추기 경로를 통해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즉시 볼륨 낮추기 키는 F7번이죠. 개인의 니즈에 따라 즉시 볼륨 낮추기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업데이트인 것 같습니다. 에랑겔의 일몰 날씨가 추가되었는데요. 예전부터 배틀그라운드 커뮤니티에 에랑겔 일몰 날씨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소원이 이뤄진 것 같네요. 배틀그라운드 20.1 업데이트 함께 봤는데요. 라이브 서버 업데이트는 2022년 10월 12일 수요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 외에도 신규 경쟁전 시즌과 신규 스킨 등 출시할 예정인데요. 또 다른 소식이 들어오면 빠르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리진에 배율 장착할 수 있다는데 DMR처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구독.